안녕, 예수아진과 정대입니다. 오늘은 성게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기초리는 이거요. Noah made it a big boat. Make a big boat. God said, yes, said Noah. I will. Noah obeyed God. He went to do what God said. 하느님이 노아한테 말했었어요. 큰 배를 만들거라. 뒤에서 노아는 이렇게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하느님.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것대로 하는 걸 좋아해. God told Noah how to make the boat. Noah made it as God said. It took a long time.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한테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하던 대로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Noah put all kinds of animals on the boat. Then Noah went into the boat. His family went with him. 동물들은 다 뱃속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뱃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노아도 그 다음에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이랑 친척들도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왜 배를 만들라고 하는지 잘 알아요. 생각해 봤으니까요. 봐봐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이 죄를 지는 걸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려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게 왜 배려 만들어 갔지? 이거 동물들 다 덮고. One day it start to rain. 아하! 하나님이 비를 내셔서, 엄청나게 비를 내셔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으려고 하구나. 노아는 빼놓고 노아는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심판하려고 하는 거구나. It rained and rained and rained. The water went over the house. It went over the tree. And it went over the mountain. The water went higher and higher and higher. Soon there were more people, but Noah and his family were safe in the boat. Noah obeyed God, so God took care of Noah. Thank you, God, Noah said. One day, Noah thanked God for taking care of him. He thanked for taking care of his family. He thanked God for taking care of animals. He thanked you, God, for taking care of me.
이것도 알려줄게요. Noah said, "Thank you." There was all over the world. But Noah and his family were safe. Oh,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산까지 넘었어요. 에베레스트산 사이죠. 에베레스트산. 이거까지 넘었어요. 이거 제가 책에 봤는데, 에베레스트산에 바다 동물이 발견됐대요. 에베레스트산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이게 노아의 반지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에베레스트산까지 덮였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이랑 동물들은 살아있었어요. God told Noah to make a big boat. He told Noah to take his family on the big boat. He told Noah to take all the animals too. God was very thankful. Care of them all. 하나님은 노아한테 큰 배를 만들라고 했고, 하나님은 큰 배에서 노아랑 가족들이 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큰 배에서 동물들이 오라고 했고, 하나님은 노아를 도와주었어요. They were in the boat for many days. One day, Noah looked out. The water was all gone. God had taken it out. 그래서 노아는 밖을 봐봤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냈어요. 근데 비둘기 안 오는 걸 보고, 나무를 찾아나마 생각했어요. 이번엔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가 다시 와서 나뭇잎을 주웠어요. 그래서 노아는 비가 점점씩 사라지는 걸 알게 되었어요. We must thank God for helping us, said Noah. Noah and his family thanked God. God was pleased with them. 노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준 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뻤어요. God showed them rainbow. You will see the rainbow many times. Said God. It is a promise that I will not destroy the world with water. Noah was happy with God's promise.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었어요. 옛날에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노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 가족들. 이걸 봐보라. 이거는 약속이다. 내가 이번에는 물로 세상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나의 약속이다. 물로 시험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노아는 기뻤어요. 왜요? 하느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God made Noah, his family, and the animals happy.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이랑 그다음 친구들이랑 동물들이 기쁘게 했어요. 저 알겠어요. 저거 아빠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제목이 A Time to Say Thank You. Time to say thank you가 언제 땡큐를 말 하는 게 땡큐를 말해야 돼. 정답은 맨날 땡큐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해서 땡큐, 우리가 숨쉴수 있어서 땡큐, 우리가 먹을 수 있어서 땡큐, 우리가 화낼 때 소리 지를 수 있어서 땡큐, 우리가 울때 눈물이 날수 있어서 땡큐, 그냥 우리가 나쁜 말을 들을 때 귀가 있어서 땡큐 하나님께. 그다음에 우리가 숨쉴때 우리가 옷 갖고 있을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게,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을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게, 우리가 느낌을 날수 있을게, 우리가 놀고 있을 때, 우리가 기쁠 때,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화낼 때다 기뻐야 돼요. 알죠? 약속. 왜 그러냐면, 왜 기쁘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만 기쁜 거죠. 고마워해야 되죠. 저 말겠어요. 누가 숨 쉬게 했죠? 하나님. 누가 냄새 맡게 했죠? 하나님. 다 감사해야 돼요. 누가 옷 만들게 했죠? 하나님.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이 옷을 만든 거죠. 알겠죠? 하나님 맨날 약속 고마워하기, 오케이? 하여튼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나요? 좋으셨나요? 그만 다음에 또 봐요. 빠이!